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2주도 안 돼서 경남 양산 자택으로 짧은 휴가를 떠났습니다. 이 갑작스런 대선으로 제대로 쉬지 못한 때문이라고 청와대는 설명했는데 이 휴가를 마친 뒤에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에도 참석합니다. 최지영 기자입니다.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인사 발표 뒤 경남 양산 자택으로 떠나 짧은 휴가에 들어갔습니다. 취임 초 대통령이 휴가를 갖는 건 이례적입니다. 부인 김정숙 여사와 부속실의 송인배, 유송화 비서관 내정자가 동행했습니다. 지금 이 시간 양산 사저에 머무르며 전국 구상을 하고 계십니다. 대통령은 내일 하루 휴가를 내셨고 문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진 지난해 10월부터 사실상 대선 후보로 뛰면서 많은 일정을 소화했습니다. 휴식을 위해 양산 자택을 들른 건 지난 설 이후 넉 달 만입니다.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인사 문제로 오늘 아침까지 계속 회의를 했다며 취임 초반이지만 참모들이 양산에서 하루 쉬시라고 직접 건의했다고 전했습니다. 문 대통령은 양산에 도착하자마자 부친 묘소를 찾았습니다. 사저 앞에선 50여 명의 주민들과 환영식도 가졌습니다. 청와대 관저로 데려가지 못한 반려견 마루와도 오랜만에 만났습니다. 문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 정책실장이 임명된 만큼 1호 공약이었던 일자리 대책 실행 방안부터 살펴볼 것으로 전해집니다. 모레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 8주기 추모식 참석차 경남 봉하마을을 방문합니다. TV조선 최주원입니다.